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유명한 캠핑장을 예약했는데요. 어떤 캠핑장일지 기대가 되네요. 캠핑장 입구부터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 뭔가 환영받는 느낌이 듭니다. 안내를 정리합니다. 저기에서 체크인해야 돼요. 캠핑장 본부가 거대한 이마트 24인데요. 체크인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사가지고 가자. 지금? 이따 다시요? 아니, 봐봐. 아니, 근데 또 올라면 차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괜찮아? 아, 차 타고 내려야 되는데? 멀어, 엄청 크다니까. 아, 그래. 일단 봐보자, 뭐 있는지. 그럼 이마트 24 내부를 잠깐 살펴볼까요? 술, 고기, 반찬, 생활 필수품 등 정말 없는 게 없는 이마트 24입니다. 서울에서도 이러한 규모의 이마트 24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캠핑장에 올 때는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반경에는 이렇게 갓 구운 빵도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입구에 서 있는 멋진 나무에 감탄을 하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되면 한번 돌아봐야겠다. 넓어가지고 돌아줄 생각. 잠깐만. 좋다. 좋지. 캠핑장의 큰 규모와 깨끗한 환경이 마음에 쏙 듭니다. 에이를 지나서 가야 그랬어요. 저희가 예약한 C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시원한 경관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이곳의 모든 자리가 좋긴 하지만 특히 명당으로 불리우는 C5번 사이트입니다.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지? 사이트에다 하라는데 주차를? 주차는 사이트 안에다 하면 되는데요. 사이트 크기가 평균 10x10이기 때문에 자리의 크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자리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우와, 아래 동네 보이니까 되게 좋다. 진짜 크다. 조망도 진짜 좋네. 저기 아래까지 다 있네. 와, 사이트 진짜 크다. 뭐 더 만들고 있다니. 감탄은 이쯤 하고 얼른 사이트 세팅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한가득 쌓인 얼음은 캠핑장 제빙기에서 가져왔는데요. 캠핑장 시설은 한숨 돌리고 소개해 드릴게요. 세팅을 완료하고 마시는 콜라의 상쾌함은 캠퍼라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나나 크렘브릴레라는 디저트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달달한 게 좋은데? 블랙커피랑 잘 어울리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으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근처의 시설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개수대 시설 완벽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제빙기도 있는데요. 먹을 수 있는 얼음은 아니니 이 점 주의하세요. 이곳엔 발뮤다 토스터기와 드립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샤워실도 잠깐 살펴볼게요. 들어가자마자 타월이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이 타월 서비스는 5월 9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캠핑장 샤워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화장실도 살짝 봐볼게요. 화장실도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네요. 산토리 우메슈인데요. 야마자키 위스키 오코톤 특성이라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짠. 와, 진짜 맛있다. 와, 또 위스키 향이 나. 첫 맛은 우메슈인데 마지막엔 위스키의 향이 은은하게 남습니다. 와, 이거 되게 진해. 와, 진짜 맛있다. 산토리 우메슈 야마자키 오코통 숙성판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 삼겹살도 이마트24에서 구매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캠핑장에서 삼겹살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캠핑 4년차라 나름 여러 곳에 캠핑장을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더 빌리지 캠핑장은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1박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새 대부분 5에서 7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만원 더 지불하고 이곳에서 쾌적하고 여유롭게 힐링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빌리지 캠핑장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